우리 동양 차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도에서 일기 일회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풀이하면 일생에서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차를 만나는 것은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모두 인연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사랑의 인연,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인연 안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당신 아드님으로 만나셨고, 요셉 성인도 사랑의 인연으로 예수님의 양부로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마리아, 요셉 세 분으로 거룩한 가정이 이 세상에 현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하면 참으로 이상적이며 낭만적이고 또 저 높이 있는 가정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불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과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친아버지가 아니었고, 어머니 마리아는 미혼모였고, 어린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 헤매던 부모에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반항적인 답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비명 흥사까지 했습니다. 정말 불안불안한 가족이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를 할 때 많이 보았지만 우리 가정 중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 결성 가정도 있고, 편모나 편부,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를 둔 가족, 서로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로막혀 갈등하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 무늬만 부부인 가정, 부모와 자식이 서로 으르렁대는 갈등 속에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고해성사 때 재밌는 것은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들 손당 안 나온다고 자식들의 죄를 대신 고백해 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수도 공동체도 또 다른 형태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수도 가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가족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식구라는 점을, 정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한테서 가정 삶에 대한 길을, 참다운 바른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당신을 애타게 찾던 부모에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아버지로 계신 집,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가정은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가정은 인간만으로 구성된, 혈연만으로 구성된 단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수도 가족인지 아니면 개인 가정이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가정은 이 땅에서 결코 완성이란 없습니다. 오직 완성을 향한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불완전하더라도 나 자신이 먼저 하느님을 아버지로 굳건히 믿으며 의지한다면 거룩한 가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 자신이 먼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고 믿고 산다면 우리 가정은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인내가 지극히 필요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사흘길을 걸어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이 숫자는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시간을 연상시킵니다. 어둠의 길, 십자가의 여정,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을 뜻합니다. 내가 먼저 부활의 여정, 생명을 향한 여정, 어둠에서 빛을 향한 여정으로 걸어나가는 것, 용기를 갖고 인내를 갖고 하느님을 우리 가정 한가운데로 모시는 것이 성가정으로 변모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적인 집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사랑의 인연을 맺었고 이 사랑의 인연 안에서 순간순간 사람들을 인연으로 맺어갑니다. 이 사랑과 이 한때에 함께 있다는 것이 생애에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순간순간을 알차게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열매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꿈에도 취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열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이 두 글자를 쓰다가 다 다른 몽땅 연필처럼 매 순간 그리고 죽어서 제가 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참다운 식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적인 거룩한 가족 안에서 성탄의 신비를 지금 이 순간